팬과 관객의 입장에서의 발레리나 김주원 씨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노력을 너무 멋지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수반한 본인의 몸을 혹사시키는 건데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거기다 더하기 영혼을 다 바쳐서 전 인생을 다 바쳐서 발레를 하는 거 그게 주원 씨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혹사시키면서까지 하게 될까? 왜 그럴까? 그때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개방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92년도. 그러니까 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그 러시아 보쉐 발레 학교도 유학생들이 들어온 지 거의 뭐 개방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그 친구들도 낯설잖아요. 사실 차별도 조금 있었고. 네. 그리고 러시아 친구들에 비해 기본기도 많이 부족하고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훌륭한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저는 예습 복습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밤에 홀에 가서 연습했어야 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들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잠을 한 2시간, 3시간? 불면증도 사실 있어서 아직도 사실 제가 잠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목에 뼈가 하나가 연습하다가 목이 꺾이면서 약간 조각이 나서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던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라는 걸 처음으로 처방받았어요. 그때부터 좀 제가 배앓이를 심하게 해서 기절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 유학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학기에 두세 번 그렇게 쓰러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끔 너무 찬 걸 먹거나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라고들 표현하는 것들을 먹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배 아프다 하고 화장실 가서 해결을 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서 여러 번 검사도 하고 알아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정신적인 그런 통점을 느끼는 감각이 남들보다 너무 예민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아픈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제 뇌가 그렇게 그냥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러세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신호가 오면 너무 겁이 나서 빨리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핫팩 같은 것도 대보고 하긴 하죠.